보마 하나 지금 손해보험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만 기다렸다. 뭐냐? 봄이에요. 스프링. 네. 벚꽃만큼 설레이는 하나손보 베스트3에요. 일단은 기타 부정맥 I-49가 어린이보험이나 건강보험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업그레이드 보험, 하나 가득 담은 어린이보험, 타사는 갱신형인데 비갱신형으로 1,000만원까지, 그리고 하나 가득 담은 어린이보험 감액 면책기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종수수비가 일단은 1호 종수수비가 일단은 5월부터 18종이나 9종으로 바뀐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5세까지 가입 가능한 하나 어린이보험. 네, 한번 넘어갈게요. 사망 원인 1위가 신체 부위가 바로 심장이에요. 특히 부정맥, 전체 심장질환의 44%, 심마세 동맥 조동, 그리고 기타 부정맥, 발체성 빈맥, I-47, 48, 49,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증상. 이거는 그전부터 저 보호망이 많이 올려졌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부정맥 질환에 외래 약물 치료, 수수비보다 진단비가 매우 중요해요. 야심차게 심장질환의 인수한도, 그래서 I-49, 기타 부정맥 최대 1,000만원까지,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기존의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이 불가했죠. 그 심장질환의 외래 약물치료비, 대부분 수수비보다 진료비 우선으로 진단비가, 건강검진,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한 초기 발견이 가능하고요.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도 많이 지금 질병이 확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심장질환 진단비부는 물론 수수비와 치료비까지 모두 다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도 혈정 종의 치료비까지. 그 1호종 수수비가 개정이 앞으로 될 예정이에요. 보장은 넓고 보험료도 저렴한 하나 종수수비. 이렇게 저렴했다가 5월 달에 17종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도 현재 구 수수비가 좋기 때문에 변경되기 전에 무조건 준비하셔라. 치해, 재앙적인 요식음 체외 충격파, 이 모두가 종수수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린이보험. 솔직히 어린이보험 저 보험왕이 3월달에 많이 기대했는데 보험료가 좀 비싸가지고 많이 추천을 안 해드렸어요. 하지만 4월달에는 수수비와 암진단비 한도도 많이 올라가고 보험료가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도 그 전에 자부상이 50만원, 80만원, 단돈 만원으로 매우 저렴해졌죠. 그래서 2억 5천, 변호사 요즘 7천까지 되는 게 좀 많이 아쉽긴 해요. 벌금, 자부상, 요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11등급 100만원까지 내준 다 하나 손해보험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좀 밋밋하다. 네, 업그레이드 보험 다들 아실 거예요. 건강 등급으로 인해서 로그 앱을 설치해서 1, 2등급은 최대 38%까지, 3, 4등급은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큰 메리트가 없어서 패스하도록 할게요.